그 한국 슈퍼 밴드급 타이틀 매치 그 정리 선수와 서한빈 선수를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수영 원장님, 존 레이션은 어떤 선수입니까? 네, 존 레이 로가티맨 선수는 1994년 4월 5일생으로 키는 163cm, 소속은 김해 나기문 복싱 소속입니다. 스탠스는 오소독스, 매니저는 나기문 관장님이고요. 전적으로는 21전 7승 2KO 11패 3무. 주요 전적을 살펴보면 2018년 2월 임진욱 선수에게 판정패, 2018년 5월 이기수 선수에게 판정패, 2021년 7월 세계 랭커 강동선 선수에게 10패 판정패, 2021년 9월 김태선 선수와 한국 타이틀 매치에서 무승부, 2021년 12월 우르마트 선수와 KBF 한국 타이틀 매치에서 10패 판정패, 올해 22년 5월 28일 부산에서 신정현 선수를 물리치고 한국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동 관장님, 네. 그 존 레이 선수가 그 서한빈 선수를 잡기 위해서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운동을 해야 할까요? 존 레이 선수 같은 경우는 화려한 복싱을 중시할 줄 알고 또 공격과 수비, 수비의 공격 이런 또 조화로운 복싱을 하기 때문에 존 레이에서는 쉽게 이길 수 없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를 예상을 했는데 서한빈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서한빈 선수가 워낙 펀치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만 잘 견디면은 충분히 좋은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동수 관장님, 존 레이 선수가 붙는다면은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갈까요? 존 레이 선수는 그 허리 움직임이나 뭐 눈이 좋아서 제가 만약에 한다면은 앞선 사후에서 제가 좀 유리하게 가져간다면은 제 기술을 존 레이 선수라고 피하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봅니다. 손 관장님, 서한빈 선수가 체력도 좋고 인탄 능력도 좋고 그런 선수인데 그 존 레이 선수가 어떻게 대체해야지 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존 레이 선수가 그 상체 움직임이 많이 정말 좋은 선수인데 서한빈 선수의 만든 조합을 상체 움직임을 좀 많은 활용을 해서 좀 스피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존 레이가 상체 움직임이 좋으니까 그걸 많이 움직임을 많이 하면 그 어지간하면 뭐 서한빈 선수의 공을 피하지 않을까. 안동도 가는 존 레이 선수가 대한민국 토크라스 선수들과 다시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서한빈 선수를 선수 아래에다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전문가들이 안동 가는 걸 대신 하십니까? 서한빈 선수는 공격에서의 많은 펀치 숫자에 비해서 좀 단순한 공격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단순한 패턴을 존 레이 선수가 쉽게 파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한빈 선수가 워낙 투지와 또 저돌적인 인파이팅 이런 복싱을 구사하기 때문에 10라운드까지 가면은 존 레이 선수도 체력이 덜 있었을 때는 그 펀치에 조금 허용하지 않을까. 고전할 수도 있는 그런 경기도 기대해 봅니다. 펀치를 허용하면서도 이제 의외로 이제 많이 고전을 할 수가 있겠지. 두 선수를 예상 평가를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뭐 예상 평가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존 레이 선수의 화려한 복싱과 좀 투박하지만 가드를 올리고 막 끊임없이 펀치를 날리는 투지의 복싱을 포인트를 보고 경기를 관람한다면 더 재미있는 경기를 볼 수 있을 거고 생각됩니다. 손정은 회장님, 네. 이 경기가 표로 승부할까요? 판정으로 승부할까요? 저는 판정으로 갈 것 같습니다. 판정. 그리고 제가 한번 오기 전에 제가 주목 게스트를 한번 세워봤는데 이게 마지막 시합 기준인데 존이 10라운드 동안 706개를 서한빈 선수는 마지막 시합에 1361개를 했습니다. 주먹이 그리고 주먹이 6라운드부터 주먹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후반에 가면은 주먹이 더 떨어지지 않는데 후반에 가면 갈수록 더 이제 나오기 때문에 만약 두 선수가 시합을 한다면은
초반에 존 레이가 앞서지 않을까 싶은데 후반에 존 레이가 체력 안배를 못한다면 승부는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존 레이까지 좀 잘해야죠. 우리 구수영 원장님은 뭐 해볼 것 같습니까? 전 서한비 선수가 이기지 않을까. 어떻게? 뭐 아무래도 조금 더 젊으니까. 조은이 몇 살입니까? 조은이 29세. 29세. 아, 29세. 네. 서한비는 23살. 23살. 네. 군대에서 체력을 좀 많이 다지고 왔으면은 의외로 어떻게 또 승부가 또 다를 수도 있겠네. 네. 후반에 넘어가면은 서한빈 선수가 유리하고 초반에는 존네이 선수가 네. 유리하고 근데 승부는 뭐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럼 딱꿍 예를 봐야 아는 거 그지? 판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승희 원장님. 네. 그 서한빈 선수 어떤 선수입니까? 네, 서한빈 선수는 올해 23세로 2000년 2월 13일생입니다. 키는 165cm고요. 대산체육관 소속으로 매니저는 이대산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챔피언이었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전적은 9전 5승 4KO 1패 3무입니다. 2019년 4월 28일 이대영 선수를 8회 TKO로 부딪히고 한국 슈퍼 벤텀급 챔피언에 올랐으며 2019년 7월 15일 정종원 선수를 8회 TKO로 물리쳐 1차 방어전을 성공하였고 그해 11월 2일 정종민 선수와 10회 무승부로 2차 방어전을 성공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8일 아마추어 국가대표 출신의 신동명 선수에게 10회 판정패하여 타이틀을 상실하고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2022년 제대 후 11월 6일 존 레이 선수의 1차 방어전 상대로 예정되었습니다. 그 운동부관장님, 네. 그 서한빈 선수가 그 존 레이 선수 발이 빠른 존 레이 선수를 잡으려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잡을 수 있을까요? 서한빈 선수의 경기를 사실 뭐 제일 정독하듯이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경기가 군대 가기 전 마지막 경기가 아마 국가대표 출신인 그 신동명 선수의 경기라서 제가 엘리트 선수들을 지도하다 보니 신동명 선수에게 관심도 많고 신동명 선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네, 뭐 대학 진학보다는 시청팀, 서울 시청팀으로 시청팀. 바로 가서 좋은 실적을 내고 또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하고 또 시청팀에서 안정된 생활을 월급이 생각보다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프로의 복수로 길로 들어섰다는 것에서 조금 좀 좋아해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높은 또 큰 꿈을 안고 프로 선수 생활을 지금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기를 본 결과에서는 신동현 선수가 아마추어에서 보여주는 인파이팅 그게 아주 강한 그런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서한빈 선수한테 압복싱을 하면서 치고 빠지고 또 어찌 보면은 좀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밀리는 경향이 좀 있는 그 정도로 서한빈 선수는 강한 체력과 강한 맷집 그리고 정신력까지도 좀 좋은 그런 선수라서 끊임없는 그 펀치를 존네이 선수한테 보여준다면은 좋은 진짜 멋진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정환 관장님, 네. 그 서한빈 선수가 네. 그 발이 빠르고 상체 놀림 좋은 그 존네이 선수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만 잡을 수 있을까요? 서한빈 선수는 끊임없는 주먹을 내면서 계속 압박하면서 존네이 선수 체력을 좀 따가 넘는다면은 나중에 후반 라운드에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상황도 봅니다. 자동 관장님, 네. 그 승부가 의외로 쉽게 날 것 같은데 표현을 할까요? 판정을 말씀해 주세요. 서한빈 선수 생각보다 며칠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동현 선수의 경기를 제가 정말 정독하듯이 봤는데 화려한 복싱을 구사하지는 않고 또 기술적인 그런 공격은 단순하지만 강한 체력과 맷집으로 아마 웬만한 중국은 다 버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존네이가 또 주먹이 조금 약하니까 뭐 핵펀치는 아니죠. 핵펀치는 강한 이제 한방이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케어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서한빈 선수가 이제 견딜 수 있다. 웬만한 펀치는 저는 견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수님? 저는 존네이 선수입니다. 존네이가? 네. 대신에 후반에. 화려한 복싱을 하는 존네이 선수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 불구하고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관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그 11월 6일 날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해서 그 경기를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